안녕하세요. 에뛰드 하우스 메이크업 아티스트 김명준입니다. 페이스 메이크업용 브러쉬에 이어 이번 편에는 여러 가지 용도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아이 메이크업용 브러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메이크업용 브러쉬는 크게 아이브라우, 아이섀도우, 아이라이너용 브러쉬로 나뉩니다. 먼저 아이브라우 브러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브라우 브러쉬는 메이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다들 하나씩은 꼭 가지고 있는 브러쉬죠. 눈썹을 예쁘게 연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눈썹의 결을 빗어주고 정돈해주는 스크류 브러쉬와 깔끔하게 라인을 그릴 수 있는 아이브로우 브러쉬가 꼭 필요합니다. 먼저 스크류 브러쉬는 이렇게 눈썹의 결을 정돈해주고 빗어주는 역할과 함께 눈썹 사이에 낀 파운데이션이나 파우더를 정리해주어 좀 더 깔끔하게 아이브로우를 연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브라우 마스카라가 너무 많이 발려있거나 뭉쳐있을 경우 마르기 전에 스크류 브러쉬로 빗어주면 깔끔하게 정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굵은 펄이나 이물질이 떨어져 있을 경우 떼어내는 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아이브라우 브러쉬입니다. 아이브라우 브러쉬는 사선 모양으로 커팅되어 있어 라인을 잡기 쉽고 눈썹을 또렷하게 연출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젤 타입 아이라이너와 함께 사용하면 아이라인 꼬리를 깔끔하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주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풀커버 립 메이크업을 연출할 때 입술 라인을 또렷하게 따기 좋습니다. 다음으로 아이섀도우 브러쉬입니다. 아이섀도우 브러쉬는 크기나 커팅면에 따라 사용 방법이나 용도가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베이스 섀도우용 브러쉬입니다. 베이스 섀도우는 뭉치거나 얼룩지지 않고 균일하게 펴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량이 풍성하고 아이홀보다 작은 사이즈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를 때는 브러쉬를 살짝 눕혀준 뒤 눈꼬리 쪽에서 시작해서 눈 앞머리 쪽까지 발라주고 남은 여분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가볍게 쓸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315 베이스 라지 브러쉬는 헤어라인을 채워줄 때 사용하시면 빠르고 쉽게 헤어라인을 채워줄 수 있고 310 베이스 브러쉬는 이렇게 넓은 면적을 사용하면 베이스 섀도우용으로 좁은 면적을 사용하면 메인 섀도우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블렌딩 브러쉬입니다. 블렌딩 브러쉬는 경계지지 않게 아이섀도우 컬러를 연출해주기 때문에 컬러감이 있는 메인 섀도우를 바르기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컬러를 넣어줄 때는 브러쉬를 살짝 눕혀서 눈꼬리에서 눈 앞머리 쪽으로 컬러를 얹어준 뒤 브러쉬를 세워 경계를 가볍게 쓸어주시면 됩니다. 아이홀을 강조한 아이 메이크업을 연출할 때도 굉장히 유용해요. 아이홀에 브러쉬를 세워 왔다 갔다 해주면 총알 모양으로 커팅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블렌딩되어 진한 컬러도 경계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연출하기 좋습니다. 아이섀도우 샤선 브러쉬는 눈꼬리 쪽에 전체적으로 포인트 컬러를 넣어줄 때 사용하기 좋습니다. 이렇게 세워서 섀도우를 발라주면 사선으로 커팅된 면이 굴곡진 부분에도 잘 밀착되기 때문에 뭉치거나 얼룩지지 않게 포인트 컬러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썹 앞머리는 색이 조금만 진하게 들어와도 굉장히 어색해지는데 아이섀도우 샤선 브러쉬를 사용하면 쉽게 자연스러운 눈썹 앞머리를 연출하기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포인트 브러쉬입니다. 포인트 섀도우는 대부분 어두운 컬러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루날림이 적으면서 선명하게 발색되는 모가 짧고 탄탄한 브러쉬가 좋습니다. 브러쉬를 세워 짧게 쓸어주듯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팁 브러쉬입니다. 제가 튜토리얼 영상에서 자주 사용해서 많은 분들의 문의를 주시기도 하는데요. 팁 브러쉬는 펄이나 글리터류 섀도우를 사용할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렇게 스펀지 팁으로 살짝 누르듯이 밀어 발라주면 입자가 큰 펄이나 글리터 섀도우의 밀착력을 높여 가루날림 없이 아이 메이크업을 완성할 수 있고 눈 밑 애교살 연출 시에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라이너 브러쉬입니다. 아이라이너 브러쉬는 섬세하게 아이라인을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젤 타입 아이라인을 사용할 때 꼭 함께 사용해야 하는 필수템이죠. 속눈썹 사이를 채워줄 때는 브러쉬 옆면으로 눌러주듯 터치해주면 쉽게 채워줄 수 있고 꼬리 쪽은 브러쉬를 세워준 뒤 최대한 힘을 빼고 그려주면 쉽게 아이라인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펜슬 타입의 아이라이너는 뭉툭해지면 눈꼬리를 빼주기 쉽지 않은데 이때 아이라인 브러쉬에 펜슬 아이라이너를 묻혀 그려주면 쉽고 섬세하게 눈꼬리를 그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용도로는 컨실러 브러쉬로 쓰는 건데요. 브러쉬의 모가 탄탄하면서도 얇게 펴바르기 좋아 트러블 커버 시 브러쉬를 사용하면 좀 더 밀착력 있으면서 섬세하게 커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이메이크업용 브러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사실 이 브러쉬는 꼭 이렇게 써야 한다는 공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알려드린 브러쉬의 기본 용도와 방법을 바탕으로 본인의 메이크업 스타일에 맞춰 좀 더 다양하고 예쁘게 메이크업 완성해보세요. 그럼 안녕!